이건 저희가 이번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선물로 산 이제 지갑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아버님이 바로 받고 싶어 하셔가지고 우체국으로 바로 보내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출근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갔다 올게요. 다음 주부터 저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한달 정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뭐 운동한다는 셈치고 해야죠. 뭐한달 금방 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우체국부터 다녀올 거고요. 원래는 이거 뾰루지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병원을 갈까 했거든요. 아, 고민이에요. 지금 이거 미리 갔다 왔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흉터가 조금 남을 것 같긴 한데, 좀 고민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진짜 금방 써가지고 이걸 다섯 통더 시켰고요. 이거는 속눈썹이고요. 11mm 제일 많이 써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구매를 했고, 이거는 속눈썹 전처리제 립글로. 너무 귀엽죠? 이거 외장하드고요. 삼성 건데 이제 카카오 프렌즈랑 이 협업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1TB고요.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사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외장하드에다가 다시 보관을 하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왔네요. 이렇게 시키면은 보관 케이스도 같이 와요. 이렇게 귀엽죠? 이것도 카카오 브랜드입니다. 너무 귀엽다. 이게 크다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 얇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크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거는 옷인데, 이거 벗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벗겨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제가 이거 손가락 받침 때 저번에 시켰는데, 하나가 불량이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시 교환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하나가 좀 터진 것 같아가지고, 액체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맥북을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외장하드는 맥북이랑 사용을 하려면은 또 다르게 설정을 해가지고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장하드 이거 연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연결하는 데가 없다. 지금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거 연결하는 USB 요거가 지금 집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될것 같아요. 안전하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넣고 보관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젤 와이퍼예요. 하트 모양이라서 귀여워서 한번 사봤고요. 여기서 구매할 때는 400개 제한이 있어가지고 우선 이거 하트 400개랑 이거 기본 네모 이거 400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그라데이션 브러쉬고요. 이것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거 팁젤이라고 하는데 요즘 되게 핫한 템이에요. 저희 팁할 때 그 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가끔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흔들어도 해도 잘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서비스템이고요. 요거 하트는 다음 달 이달의 하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짠, 파츠 제거 니퍼예요. 핑크색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 요거는 리본 파츠예요. 너무 귀엽죠? 색깔이 되게 예쁜 핑크 색깔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욕심이긴 한데 그냥 솔직히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팁 스탠드거든요. 이렇게 오로라빛이 나는 팁 스탠드예요. 예뻐서 샀어요. 아, 이것도 근데 자성 자력이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은데 예쁘니까 샀다. 이거는 그 이벤트 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받은 선물입니다. 여회원장님 선물입니다. 이걸 써볼 기회가 있다니. 두 개나 보내주셨네요. 제형이 두 가지고요. 하나는 매트 탑젤, 하나는 제형이 두 가지인 탑젤이에요. 오버레이를 해치지 않는 중간 제형의 탑젤이고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얇은 탑젤이에요. 정말 광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정말 써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으로도 좀 많이 시켰고 재료도 좀 시켰거든요. 네일샵 일하면서 진짜 이 비품들이 생각보다 금방 소진을 해가지고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또 한번 바꿔본 물티슈예요. 이거는 베베숲 거고요.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아, 요거는 건전지고요. 요거는 USB C타입이고요. 요거는 제 남편이 사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애플게 생각보다 튼튼하고 오래 쓰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좀 비싼 걸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4번 팁. 요거 팁 구매를 했어요. 인터넷이 더 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고, 요거 반짝이 이거 크기별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엄청 큰 사이즈밖에 없어서,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요 파츠. 요것도 제가 원래 지금 갖고 있는 게, 요거는 실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드로 구매를 해봤어요. 골드도 있고요. 실버도 조금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귀여운 미니 리본 파츠도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색깔별로 블랙, 그다음에 투명, 그리고 그냥 화이트도 구매를 했어요. 하트 진주 파츠인데요. 골드고요. 되게 귀여워요. 요거 글루, 이거 골드 글루 샀고요. 저 요거 이번에 겨울에 쓰려고 요고에서 만든 홀리몰리 자석제를 샀습니다. 요거 되게 예쁘던데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지금 저기 서랍 파츠통을 지금 다 써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요거 세 개 느낌을 바꾸려고요.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요 세 개 느낌을 바꾸고
이렇게는 그냥 유지하고 요거 느낌을 바꿀 거예요. 뭔가 안 예뻐요. 뭔가 안 예뻐. 어떻게 할지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뭔가 과감하게 이런 골드펄을 넣어줄까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선 골드펄을 하나 넣어주고 요거를 풀컬러로 넣을지 이것도 고민이네. 근데 그라가 예쁘니까 그라를 해줄까봐요. 글리터 그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칼라 그라가 좀 자연스럽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글리터 그라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글리터 그라가 어울리네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을지 이렇게 넣을지 지금 고민이에요. 또 엄지는 이렇게 지금 완성을 했거든요. 이게 손톱에 있을 때 느낌이랑 이렇게 TV에 있을 때랑 달라가지고 손톱에만 더 티가 더 잘 날 거예요. 이렇게 엄지는 두 개 이렇게 됐고요. 지금 나머지를 지금 요거는 고민인 게 지금 요 두 가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두면 괜찮은데 요 골드랑 이 골드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할까? 아무리 봐도 너무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가운데다 리본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러블리해졌죠?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치지 않을 거예요. 재밌는 거 하러 왔습니다. 얘도 없고. 그것도 있었어? 못 봤어요. 녹여주세요. 온도 제가 쟀으니까. 네. 페퍼민트가 두 개 들어갔어. 나 지금 이렇게 떠있잖아. 안 예쁘니까. 얘 빠르게 집어넣어. 그리고 아까 그 뭐 큰 거 넣고 싶어 했지, 지아. 꽃잎. 꽃. 뜨겁잖아 지금. 여기 위에다 이렇게 꽂는 거. 지금 넣어야 돼. 왜냐면 나중에는 못 꽂아 이거를. 네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꽂으면 네. 나중에 향을 피울 때 네. 꽃잎에 타서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절대 태우면 안 되겠네요. 태워도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해되죠? 네. 이거 큰 거 넣으면 안 되겠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코를 하는 거지. 오. 예쁘죠? 오, 승기. 네, 이렇게 하고 끝! 오, 감사.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나 맨날 이렇게 놀아. 저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 여기 밑에 게 약하고 위에 게 강하거든. 네. 그래서. 이거 어제 친구 집에서 만든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거 캔들 올리려고 친구한테 같이 받은 홀더? 그리고 이 메인. 이거는 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너무 예뻐. 이게 다 꽃이거든요? 생화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초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뻐요. 완전 만족. 이거는 이렇게 이 컵 홀더 위에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예쁜 예쁘게 찍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저 머리 오늘 이렇게 업스타일링 했습니다. 이러고 오늘 출근을 할 거예요. 요 색깔 티 되게 귀엽죠? 요거 니트 되게 귀염귀염해요. 짠! 요거 귀여운 미니 리본 파츠 시켰어요. 요거 되게 귀여워요. 예뻐서 시켰고요. 그리고 요 곰돌이. 요거 곰돌이도 너무 귀여워서 시켰습니다. 네, 요거 또 시켰고요. 시켰었구나, 저거를. 그리고 요거 하트. 요건 하트 진주고요. 이것도 시켜봤어요. 이거는 곰돌이 투명. 아까는 이렇게 갈색이었고요. 요거는 이렇게 곰돌이 투명이에요. 이것도 주문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해가지고 요거 리본 만들려고 이렇게 와이어도 시켰고요.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온 것 같아요. 이것도 서비스고요.
뭐지? 어떻게 아, 너는 내가 이것도 말하겠다. 너 냄새난다. 버리자. 자기야. 새우를 먹어봐야 할 것 같아. 향이 맛있어. 소스는 괜찮아. 이게 별로야 이게. 얘도 별로야. 얘는 그나마 나. 얘가. 소스 맛있어. 좀 맛있나? 소스 맛있어? 다행이다. 이건 너 잘못이 아니지. 면 잘못이야. 맛있다.